제가 원래 2021년 다이어리로 몰스킨 다이어리를 구입하려고 했었거든요. 그런데 연말에 너무 일이 많아서 다이어리를 구입하지 못하고 2021년이 되고 나서 다이어리를 구입하려고 찾아왔더니 제가 구입하고 싶은 몰스킨 다이어리 제품이 전부 품절인 거예요. 그래서 좀 기다리면 제품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고 한 일주일 가까이 기다렸는데 계속 품절인 거예요. 그래서 몰스킨 다이어리는 포기하고 이 다이어리를 구입했어요. 저는 다이어리 살 때 무조건 실제본 다이어리를 구입하거든요. 가운데가 먹히지 않고 이렇게 쫙 펴져야 쓰기가 편하더라고요. 백색보다는 약간 미색을 좋아하는데 이 다이어리도 약간의 미색을 띄고 있어서 자연스러운 색감이라 마음에 들어요. 그리고 이 다이어리의 가장 큰 마음에 드는 점은 모든 텍스트가 한글로 되어 있어요. 월화수목금토일도 한글로 되어 있고 위클리 부분도 한글로 되어 있어요. 그리고 가름끈도 두 가지가 들어있어서 좀 사용하기 편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깔끔한 디자인을 좋아하는데 이 다이어리도 전체적으로 기본에 충실한 디자인이라서 제가 자유롭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요. 그리고 텍스트나 라인들이 블랙이 아니라 그레이로 되어 있어서 너무 진하지 않아서 그것도 마음에 들어요.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인터넷으로 구입해서 살짝 불안했는데 생각보다 잘 구매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스티커 두 가지도 같이 구매했어요. 이거는 송글씨 타이프 스티커예요. 송글씨
영문과 숫자가 들어있어요. 두 가지 색깔의 마스킹 테이프도 구입했고, 세 가지 색상의 얇은 마스킹 테이프도 구입했어요. 마지막으로 실리콘 테이블 매트를 구입했어요. 김결입니다. 그게 선배의 목적이니까 얼른 가세요. 문도 들여보내주세요. 네. 백 변호사님. 내가 지킬 수 있어요.
버섯, 삼치, 오이, 양배추, 떡볶이, 어묵, 청국장찌개, 다진 돼지고기, 티라미슈 케이크, 자색 고구마치, 마지막으로 장조림까지 구입했어요. 이거 두 개는 냉동실에 넣고 이거 하나는 냉장실에 넣어 놓으려고요.